2407님이고요.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나 백신 관련주 말씀해 주셨네요. 16만 원 매수 50% 추가해도 될까요? 이분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. 하면 언제쯤 하면 될까요?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분도 지금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가격이 8만 6천 원이니까 이분도 거의 반토막이시고요. 비중도 50% 되게 많으신데 2407님은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맥락 자체는 유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합니다.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이제 완료되는 임상 3상을 통해서 이제 시판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거의 코로나에 대한 완화 정책이 또 펼쳐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매출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.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코로나에 대한 그 기점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좀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지속이 돼서 이러한 부분이 본인들이 이제 개발한 이런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더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렇게 나타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자한 돈에 대비를 했을 때 판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온 국민이 그때 당시에 진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이제 코로나 백신 1호를 정말 기원을 하고 염원을 했을 겁니다.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그라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완화와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상쇄시키는 그러한 효과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좀 기대감이 컸고 그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정말 크게 좀 나타났기 때문에 뭐 25만 원, 30만 원까지도 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. 자, 지금 구간은 그러한 악재들을 계속해서 딛고 일어설 만한 큰 호재성 이슈가 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최근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이오에 대한 기업들을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런 부분에서 좀 배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50%라고 하면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를 단행하기보다는 뭐 JP모건 컨퍼런스에 좀 참가하는 그러한 바이오 종목들 아니면 뭐 네옴시티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 관련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종목에 대한 편승을 또 시도해 보시는 게 또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외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기조차 쉽지 않은 구간이 좀 마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,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편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나 좀 비슷한 진단이었습니다. 최근에 백신 사업도 좀 접었고요. 잠정 중단이죠. 이쪽에서는 수익이 더 이상 안 나는 상황 짚어주시면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라고 하셨는데 일단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도 많이 쓰니까요.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경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.